자, 자이 스토리 고3 수트. 자, 보자.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피해 좌표를 줬다. 피해 좌표는 일단 얘는 t 플러스 t분의 1, 0이야. 이거 콤마 0이고 x 주위의 점이지. 그 다음, 자, 원의 방정식 이렇대. 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x제곱 플러스 r제곱은, 아, y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가 결국 r제곱이라서 원의 반지름 r은 루트 2t분의 1이 나오겠네. 그래서 원의 반지름 얘가, 자, 우리 수선이니까 여기 수직 딱 끊고 니가 수직 표시 항상 하고 니가 루트 2t분의 1이다 이런 거 알고, 맞지? 그럼 얘도 지금 반지름이니까 얘도 루트 2t분의 1이다 찾았고. 그 다음 삼각형 ORQ라고 했으니까 ORQ면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라네.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라네. 자, 그럼 이 아이의 일단 밑변을 찾았고, 밑변은 루트 2t분의 1일 거고, 높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자, 여기에서 연장선을 끈이 길이가 높이니까, 즉 여기서 수선을 딱 그었을 때이 길이가 높이 h가 되겠네. 자, 얘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봐봐봐. 너 이거 수직 수직 나네. 수직 수직. 우리 중학교 때늘 했던 거, 많이 나왔던 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수직이고 여기다 수직을 끄면, 자, 나오는 공식 첫 번째,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그 다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그 다음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그 다음 소공식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 아이고, 얘 곱하기 얘다. 이런 거 했었죠. 그럼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자, 이 많은 공식들 중에서 수직 수직인데 내가 구해낸 건이 길이잖아. 그러면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를 쓰면 되겠다. 됐어? 그럼 봐, 뭐라고? OQ의 제곱은, 얘를 H라고 놓을까? 얘는 OH 곱하기 뭐다? OP다. 이걸 쓰면 되겠네. 그럼 OQ의 제곱은, 결국 OQ의 제곱은 루트 2t분의 1의 제곱은 OH, 즉 내가 구하는 H 곱하기 OP는 오른쪽 빼기 왼쪽 t 플러스 t분의 1인 거잖아. 이해했어? 그럼 나는 결국 H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널 H는 2t의 제곱 분의 1 분의, 아이고, H는 t 플러스 t분의 1 분의 2t의 제곱 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st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t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얘좀 정리할게요. 얘는 t분의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t의 제곱 분의 1이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2t의 t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럼 이게 높이니까 2t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t의 4승. 자, 일단 너를 좀 정리하면 이 루트 2t의 제곱에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인데 st가 이거잖아. 이게 여기다 적을게. 이 루트 t의 제곱에 t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고, st가 여기다 t의 4승을 곱한 거니까 내가 구하는 건 이거야. 맞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근데 최고차항이 같은 사차인지 확인해보자. 분자의 차수는 t에 대한 4차, 분모의 차수도 t에 대한 4차.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2 루트 2 t의 4승 플러스 2 루트 2 t의 제곱 분의 t의 4승이잖아. 그럼 최고차항이 같을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의 계수끼리 비교하면 되니까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라서 t의 4승. 그래서 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답은 4분의 루트 2가 되겠나? 아,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하네. 여기서, 자, 2 루트 2가 아니라, 아이고, 계산을 했을 때 4 루트 2네. 맞죠? 4 루트 2고, 여기가 4고, 얘가 4고, 얘가 4고. 다 다시 할게. 얘가 4 루트 2고, 얘가 4 루트 2고, 얘가 4 루트 2니까 4 루트 2분의 1이라서 8분의 루트 2가 되겠다.